자, 오늘 이슈는 2024년 공모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자, 새내기주들이 지금 굉장히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올해 IPO 시장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좀 그래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공모주 시장이 살아날 거란 예상인데요. 이런 예상이 작년부터 좀 나오긴 했는데 시장 판단이 진짜 그런지 보도국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랑 운용사 펀드 매니저 등 70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 중 응답자 83.8%가 올해 IPO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들 좋게 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좀 압도적으로 좋게 평가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시장 사이즈도 작년보다 좀 커질 거라 예상을 했는데요. IPO 기업 수는 작년보다 증가할 거라고 예상한 응답자가 74.4%로 감소세를 예상한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공모 규모는 작년에 3조 6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6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가 될 거라 예상한 응답자가 56.4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올해 상장한 기업들이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확정하고 상장일에 따따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공모가 대비 4배 상승을 기록하는 등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좀 시장 흐름은 좋은 상황입니다. 네, 정말 장밋빛 전망인 것 같은데 자, 왜 이렇게 전망이 좋게 나온 건가요? 일단 이제 주된 이유는 공모주 투심 개선이 기대된다랑 글로벌 금리 인하에 따른 증시 활황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모주 시장도 주식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주식시장이 상황이 좀 좋아져서 전반적으로 기업들 실적도 잘 나오면 대어급스를 비롯해서 이제 상장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란 예상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들은 경기둔화 장기화에 따른 투자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와 옥석 가리기가 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리 인하로 주식시장이 좀 화랑을 보일 것이다. 이게 주 원인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요즘 새내기주의 주가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다들 높은데 이제 상장일에 따따블을 기록했다가 다음날 하한가로 직행하는 종목도 나오는 등 주가가 좀 널뛰는 모습입니다. 우선 올해 첫 IPO 기업이죠. 우진엔텍은 상장 후 일주일 동안 따따블 그리고 상한가, 하한가를 모두 겪었습니다. 네. 현대힘스의 경우에는 수요 측에서 좀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는 증거금으로만 막 10조 원 가까이를 모으며 흥행을 했는데 상장하고 나서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HB인베스트먼트도 주가가 계속 떨어진 건 마찬가지고 지난달 29일에 상장한 포스뱅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진한 분위기가 좀 수요 예측 시장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단기적으로 공모주 시장이 좀 흔들릴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를 흔들 만큼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은데 투자자들은 이제 공모주들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조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일수록 급등락이 심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네, 저희 공모주들이 이제 상장을 했을 때 그걸 기회로 기관들이 또 매물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네, 부분들이 맞습니다. 조금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단타 매매가 상당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이제 공모주의 열기가 뜨겁다는 건데 올해 좀 대역급 IPO들이 예정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선은 APR이 가장 먼저 증시에 입성할 예정이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이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와 상장을 철회했었던 K뱅크, 서울보증보험 등도 상장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대여급은 아니지만 3.3 운영사인 자비스 앤 빌런즈, 그리고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 코리아 등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도 상장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도국 설문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이 APR과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를 올해 기대주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외엔 LG CNS, SK 에코플랜트 그리고 DN 솔루션즈 등도 거론이 됐습니다. 네, 자 APR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지금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도 예정이 되었고요. 자 백종원 씨가 이끄는 더본 코리아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상장 기업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제 증권사들이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증권사들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 증권사는 이제 IPO 과정에서 상장 주관이나 인수 업무 등을 통해 이제 수수료를 법니다. 이후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모 규모에 비례해서 이제 수수료를 챙기는 만큼 IPO 주간 실적이 곧 증권사 경쟁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네. 이번에 대여급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증권사들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토스의 경우만 해도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모두 주관사로 선정되기 위해서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고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갔다고 알려집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 부동산 PF 부실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사들은 비부동산 분야인 IPO를 중심으로 이제 전통 IB 부문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나 KB 증권, 하나 증권, 그리고 키움 증권 등에선 IPO 담당 인사를 중심으로 이제 승진 인사가 있었고, 한국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등은 IPO 담당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PF 부실 위험도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전통 IB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올해 IB 시장의 이제 변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 상황을 잘 보셔야 하고 대여급 기업들이 얼마나 적정한 가격에 상장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상장에 도전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오아시스나 컬리 등 원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당시에 상장을 철회했었는데 결국 기업 가치가 시장 예상보다 비싸서 그랬던 겁니다. 재도전하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대여급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좀 적당한 기업 가치로 상장에 나서면 상황이 좋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업들이 이제 밸류를 좀 비싸게 받으려고 하면 호불호가 갈리면서 공모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대여급 기업들이 흥행에 실패하면 연쇄적으로 좀 투심이 위축되면서 다음 주자들이 상장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전체 공모 시장 사이즈도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앞서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상장하는 기업들 수익률도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공모주들이 상장하고 나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정말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운이라고 할까요? 어떤 네. 기업은 증시 화랑에 IPO를 해서 굉장히 괜찮은 몸값을 받는 반면에 어떤 기업은 정말 기업 내용은 좋지만 운이 안 좋아서 증시가 조금 고꾸러지는 상황에서 IPO가 되면 기업 가치 인정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자, 오아시스 컬리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김에 자 KBN 그 서울보증보험 이야기도 해보죠. 이거 두 번째 IPO죠? 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보증보험이랑 K뱅크는 두 번째 도전인데 이제 이렇게 재도전을 이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을 비롯해서 이제 좀 기대감이 나오는 게 이커머스 기업들도 올해 이제 재도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 수익성이 지난해 큰 폭으로 개선된 게 기대감이 불거지는 배경입니다. 컬리의 경우에는 이제 회사 설립 이래 9년 만에 처음으로 상각전 영업이익이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 드디어 흑자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컬리 측은 이게 2022년 12월보다 100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물류비와 마케팅비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또 이제 작년 12월 총 거래액도 1년 전보다 5% 늘었다고 하는데 매출액도 좀 성장을 했고 수익성도 개선이 된 만큼 IPO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영진 내부에서는 상장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기 EBITDA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각전 영업이익이 흑자 달성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이커머스 업체죠. 오아시스는 원래 흑자를 내는 기업인데 지금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흑자 폭이 오히려 늘고 있어서 실적 면에서 이제 상장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수요 측에서 흥행에 실패하면서 기업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상장을 철회했었거든요. 그러게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당시 수요 예측에서 예상이 의외로 실패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수요 예측에서 좀 흥행하지 못했는데 네. 당시 평가받은 기업 가치가 6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프리 IPO 때 이제 투자했던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가 9천억 원대의 기업 가치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천억 원은 너무 기업 가치가 네.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이제 상장을 철회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회사 측도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무조건 9천억 원을 넘어야 되는 거네요. 좀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작년에 그만큼 몸값을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 상장을 철회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 측도 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지금처럼 IPO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실적 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건데 이번에는 시장 상황도 좋고 어차피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서 원하는 기업 가치를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재추진에 대해서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재도전을 하는 만큼 원하는 몸값을 잘 받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통상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기업들은 대여급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여급보다는 중소형 공모주에 좀 집중하는 게 전략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뭐 대여급 같은 경우에는 몇 주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경쟁도 치열하고 유통 물량도 이제 많아서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낮을 수 있다는 이제 분석인데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오히려 대여급 기업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작년에 중소형 공모주들을 위주로 공모시장에 활기를 띄었는데 올해도 중소형 IPO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여급보다는 좀 중소형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순히 시총 기준으로만 투자 여부를 판단하면은 안 되고 옥석 가리기는 기본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이제 성장성 그리고 실적, 공모가 적정성 등을 적당히 판단해 본 뒤 이제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네, 자 일단 개인들의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여급보다는 중소형 IPO를 좀 노리시라. 그리고 중소형 중에서 옥석 가리기는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